이 영상을 듣거나 잠자는 동안에도 다이어트 효과가 증명된 다양한 물질의 주파수가 흐릅니다.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하고 내 몸에 체중 감량을 도울 것입니다. 성공적인 체중 감량을 돕기 위해 15일 동안 깊은 이완 상태에서 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당신의 몸을 돌보는 건강한 식생활과 감정에 의존한 폭식을 멈추게 하고 새로운 식습관을 만드는 학원은 내면 의식에 기억되어 당신을 통제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끕니다. 또한 다이어트 물질 추출 주파수가 세포 단위까지 도달하는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다이어트는 신이 내게 주신 원래의 몸과 마음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몸을 릴렉스하며 건강한 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내면으로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나는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쳐 흐릅니다. 내 인생은 한 끼 식사보다 더 재미있는 일들로 넘쳐납니다. 건강에 해로운 음식에 더 이상 흥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몸은 건강하고 완전하고 내 몸에 이로운 진정한 음식을 갈망합니다. 식사 사이에 간식을 하는 것은 나와 내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충동적 유혹에 빠지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 순간 잠시 멈추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몸을 치유하고 참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나는 더 높은 자아를 만들어갑니다. 나는 놀라운 훈련 능력을 가진 운동선수입니다. 나는 일시적인 충동에 굴복하는 것보다 자제와 멈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나에게 효과가 없었던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변화할 용기가 있습니다. 충동적인 성격을 이겨내고 정성과 정성을 다해 음식을 선택합니다. 나는 이상적인 체중에 도달하기 위한 분명한 결심으로 매일 잠에서 깨어납니다. 유혹을 물리칠 때마다 나는 자제력을 강화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충동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견딜 만큼 충분히 강합니다. 나는 건강하고 건강하며 에너지가 넘칩니다.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결정하며 타인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나에게 쉬운 일입니다. 나는 잘 먹고, 잘 듣고, 잘 살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식사와 폭식은 나의 생각일 뿐임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진짜가 아닙니다. 나는 한 번에 한 가지만 합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나는 일상의 습관을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기존의 신념에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과거와 화해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나는 야외로 나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먹을 때마다 한 입씩
건강을 생각합니다. 숨을 쉴 때마다 건강, 활력,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먹기 전에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내 몸의 모든 세포가 만드는 미래의 나는 달라집니다. 날마다 내가 만들어가는 미래의 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나를 여유롭고 행복하게 합니다.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충동적 욕구보다 강합니다. 나는 건강하고 활기차며 자신감을 찾습니다. 나는 몸을 움직이고 심장이 뛰는 것을 즐깁니다. 충동적으로 먹기 전에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이 이제 나에게 생겼습니다. 나의 건강한 습관은 내가 즐기는 삶의 일부입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음식, 체중, 체중계를 넘어 내적인 결단력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나의 선택이 미래의 나를 결정합니다. 부러워하는 남의 시선을 즐기며 미소 짓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만들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 목적이 충만한 삶은 매 순간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나는 매일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상쾌함을 느끼기 위해 야채와 조화로운 음식을 원합니다. 내가 먹는 모든 음식을 제대로 씹어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하면 이상적인 체중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신진대사가 최적으로 진행되어 원하는 체중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음식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는 긴장을 풀고 숨을 내쉽니다. 편안합니다. 내 여정은 독특하며 체중 감량을 하는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몸의 신진대사를 위하여 물을 많이 마십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짐을 느낍니다. 나의 음식 선택은 나의 최적 체중에 대한 나의 목표와 일치합니다. 나는 기꺼이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울 의향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 마음 챙김을 원합니다. 나는 평생 웰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매일 나는 최고의 나 자신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몸과 마음이 변화된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맑고 여유로우며 관대해짐을 느낍니다.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으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